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속고 계십니까? 방송 추천주의 진실관계, 진입 판단 여부까지 저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루가 간다. 이상루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주식시장 세계를 여러분과 공개하는 시간이죠. 그분 오셨습니다. 이상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네.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을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코스피 시장이 추가로 상승했잖아요. 아유, 뭐 시장이 잘 좋다고 해서 뭐 발걸음이 가볍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밥 먹고 오면 좀 무거운 거고 네, 빈속에 오면 좀 가벼운 거고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연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어디 섹터군인가라는 거죠.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고 콕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에 대한 매수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오늘 오전장에 비해서 폭은 조금 줄었어요. 다만 지금 물량을 좀 더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기관이 다시 한번 더 포트를 재편하고 신규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그 섹터군이 어디가 될 것인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소형주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을 찾아봤더니 오렌지라이프, 지역난방공사, 세아제강, 한일사료, 신일제약 이런 것들이니까요. 수급 변화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더블체크로 이어갈게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젝트 더블체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감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블 오케이 나온 종목은 여러분들 눈여겨서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전일장 추천주 함께 보셔야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나 봐요. 추천주 봤더니 이 바로 네. 삼천리 자전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주 요즘 핫한데 DS 로봇도 추천이 됐고 지네오, DY파워 네 개의 종목 꼽아봤습니다. 네. 지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지네요. 실적 회복 플러스 규제 해소 기대감 W증권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바뀌었네요. 실적 회복과 규제 해소 기대감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된 B-373 MAX-8 도입 계획이 없어서 저가 항공사 중에선 유일하게 악재를 비켜간 기업인데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살 자리 맞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의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에어에 대한 대주주가 누구냐? 바로 한진칼이죠. 그러면 그 한진칼의 대주주는 누구냐? 또 조양호 회장입니다. 결국에는 진에어에 대한 오너리스크 자체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너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저가항공, 그 저가항공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업황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1분기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1월, 2월 달에 연휴가 상당히 길었죠. 그 부분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오너 리스크 자체가 만약 이 진에어에 대해서 파급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켜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진에어. 오늘 갑작스럽게 장중 2% 조정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아니 왜 당황스러우세요? 2% 아니, 조정 넣을 수 있지. 갑자기 파란불 보이면 마음이 막 철렁철렁해요. 아유 그러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조금 항상 좀... 항상 조금은 여유롭게 파란불도 그럴 수 있다. 빨간불에서 어이구 기분 좋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진에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를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앞에서 오늘 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오늘 리스크가 반영이 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진해어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한진카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진해어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안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죠. 바로 한진칼이라고 보이시죠? 네. 한진칼에 대한 지분이 60%다. 아, 절대적이네요. 네. 한진칼에 대해서 지분을 조양호 회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넘겨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피리침이 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8월 달에, 작년 네. 8월 달.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정지가 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빠졌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국토부의 결정은 사업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서서 봤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오히려 앞서서 봤던 이 22,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력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매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 찍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을 넘어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진해와 함께 의견 일치 찍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특징주에서 역시나 4개의 종목을 꼽아봤고요.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대형주가 힘을 내 그래서 그런지 이 창에도 코스피 대형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진 세미캄 빼고 지금 다 코스피 네. 대형주인데요. 일단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먼저 한번 골라주시죠. 뭘 해볼까요? 네. SK하이닉스가 드디어 반도체 네. 투톱 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점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6%가량 주가가 올랐긴 했는데 지금은 힘에 좀 비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곤 하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매물 폭탄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 변동, 주가 변동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자, 사실 이게 우리가 뉴스를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 자체를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한창 얘기 나오는 게 어때요? 어렵다. 아이고 어렵다. 맞죠? 하반기나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들. 자, 우리가 이런 반도체 업황을 보시면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수출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출에 대한 경상수지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4분기 그리고 1분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분기가 가장 낮고 다음에 3분기는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4분기에 좀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소비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 너무 어렵다. 후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자기만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뉴스를 100% 믿기는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6조까지 지금 눈높이가 네. 낮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그 다음날부터 올랐습니다. 네. 네, 맞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도 그 다음부터 오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악재성 뉴스 자체가 결국에는 노출돼 있고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외국인 기관이 설마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도 한 달 만에 가계부를 적듯이 기업 같은 경우는 1년 또는 5년간의 장기 계획표까지 다 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달에 대한 전망치를 모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고 자 SK하이닉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장 8만 원 네. 돌파는 어려워 보이나요?
자, 일단 뭐 최근에 지금 악재가 한 개가 나왔던 부분 자체가 지금 SK의 창업주의 손자가 오늘 마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SK 하이닉스라든지 SK 그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앞에서 78,900원에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한번 놓고 봐야 돼요. 길게 놓고 보시면 자,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돌파가 됐다고 보고 쫓아가긴 힘들다는 거죠. 이건 대형주이기 때문에 페이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놓고 볼게요.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지금? 하단에 이 7만 5천원 자리가 보이실 텐데 만약에 저라면 오히려 이 7만 5천원 자리를 지지권역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더 이상 반도 처방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으로 베팅을 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7만 4,500원 밑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의견 일치 동상이몽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상이몽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정적인 기사가 어느 정도 멈췄을 때 그리고 74,500원 밑에서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 취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네, 동진 세미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어미를 따라다니는 새끼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앞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진 세미캠도 깐깐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동상이모?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 안신앵커는 손해를 보고 넣고 저는 수익을 보고 넣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이 기업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자재료 거기에서 뭐 광광액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업황 자체는 어떨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겠죠. 왜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반등할 때 같이 올랐다는 거죠.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동진 세미캠 한번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닉스 IPS 마찬가지로 1월 4일 날 바닥을 찍고 돌아섰죠. 오 비슷해요. 네 앞서서 봤던 AP시스템 자 똑같이 여기서 비슷해요. 바닥 찍고 1월 달에 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고 ICD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바닥 찍고 돌아섰어요. 다 똑같은 업황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동진 세미캠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 상세를 조금 보이는 과정인데 자 보셔야 되는 것은 고가 권역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가 권역에서는 닫혀져 있는 말 그대로 이익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동진 세미캠이 지금 업황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 장비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동진 세미캠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OLED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이 낫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격이 좀 더 발생해 있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이몽 의견 찍었고요. 교체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세미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질문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기습 공격이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 기준으로 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고가 부근이네요. 셀트리온도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3% 강세가 우리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호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닥 다지고 추세적으로 올라갈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아직까지도 그 법원에 대한 판단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반등이 오르는 이유는 아까 안신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른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검찰이라든지 압수수색 또는 금감원. 돌발 악재. 네,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상 아무리 라인 자체가 뭐랄까요? 뭐 라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런 악재 하나 튕기면 진짜 우리가 그만큼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의 뭐 소위 얘기하는 빨대들이 있겠죠. 근데 그 빨대들을 통해서도 그런 정보들은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의 반등 자체를 보면서 바닥을 다졌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똑같은 종목으로 이제 셀트리온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6만 5천 원대 이탈됐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금감원에 대한 거기에 따른 뭔가 뭐 해결됐다 안 됐다 이런 뉴스를 못 보셨죠? 못 봤어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 드러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신규적인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자 관점에서는 관망에 대한 부분이 맞겠고 신규적인 매수는 좀 더 고려를 한번 해보시자. 저는 관망 의견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업황이 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더블 오케이 나온 종목은 진에어였습니다. 관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을 그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